자, 굿모닝.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이제 오늘 어떻게 되냐면 일정이 해서 아침 좀 갖고 포천 지금 포천이에요. 강남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남에서 이틀이 있고 수원에 하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일단 걷는 것도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블로깅 시작합니다. 초일로그. 자, 그래서 이제 걷는 거고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포천 살거든. 시골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유산소를 하러 가면은 자동차 타고 30분 가고 유산소 30분 하고 오고 하면 1시간 반이야. 아침엔 저희가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에 만 보씩 최소 걸으려고 그러고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20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원래 저도 아침에 유산소 하고 땀 빼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한 3, 4km 정도씩 이제 걸으려고 그러고 아침에 공복으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희 집 바로 옆이 이렇게 포도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도 농장이야. 그래서 포천. 포도촌. 그래서 포천이래, 시에라가. 그래서 추석 때 여기 혼자 걸으러 왔거든? 난 되게 좋았었어 여기. 그래서 우리 와이프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여기 보면 쌍불사 여기 안에 있다 그러는데 여기 왼쪽이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저기 거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걸 찍어갖고 실은 거미 환장하네. 거미 좋아하네. Like gummy, like... 거미 먹을래? 맛있어? 와, 나무 빽빽한 거 봐. 난 이런 게 좋다니까. 낭만. 자, 또 시작됐어. 또 핸드폰 켜고 뭔 줄 알아? Look at how cool it is. Look, there's so many in there. Oh, look, one, two, three, four. They're everywhere. 이거. They're everywhere and they're so big. Look, there's that one. There's baby. 자, 저는 먼저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밥 먹을 시간이 됐거든. 식단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라 버리고 먼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시에라. 시에라 아침 뭐 먹어? 한우. 어? 한우. 이야, 아침에 한우 먹는 거야? 시어머님한테 사랑 많이 받네, 그치? 자, 이제 강남, 서울하고 이제 수원 일정 때문에 이제 짐을 좀 싸야 되는데 지금 뭐 명양제 이런 건 다 쌌고 이제 보충제 좀 쌓을 거예요. 팁을 드리면은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다가 이런 이제 이거 한 통 갖고 다니면 이제 부피가 좀 많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운동 직후에 보충제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스쿱씩 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3일치 가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직후에 단백질 WPI 두 스쿱이랑 글루타민 한 스쿱 5g, 아 두 스쿱이구나. 글루타민 10g, 크레아틴 5g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게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회복 이런 걸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운동 직후에 두 스쿱씩 먹고 있고 언제 먹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더 선수 중에서 아침에 먹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10g씩 뭐 공복 유산소하고 먹는데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는 논문 같은 경우가 많아갖고. 자, 그래서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다 미리 준비를 해줬는데 여행 갈 때 팁이 뭐냐? 자, 닭가슴살 이렇게 비닐봉지로 넣어놓는 거에서 나 같은 경우는 180g 조리된 게 이게 단백질이 50g 정도 들어있어요. 조리돼 있는 거 생닭.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거의 약 50g 정도가 단백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박 3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뭐라 한 8개인가? 이렇게 7개, 7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나가서 탄수화물은 구하기 쉬워요. 요즘 밖에 나가면 군고구마 파라, 막 김밥 파라 이렇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단백질은 비싸잖아. 뭔지 알지? 편의점 가면 막 4,500원 이래요. 그 조리되어 있는 거 100g에. 난 이거 거의 200g이란 말이야. 200g이면 거기 이렇게 저는 아낍니다. 여기서 아끼는 걸 떠나갖고 나는 그리고 원래 가공된 닭을 별로 이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합니다. 여행 다니고 이제 바쁘잖아. 뭐 촬영이 이것저것.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맞추고 나머지는 외식한다는 거 도움 됐길 바래. 자, 강남 도착했습니다. 바이젯.
팩트? 자, 중운동 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에라가 오늘 여기 운동 왔거든? 중운동 같이 하는데 난 케이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있어. 시에라, 좋아? 좋아. 같이 운동해서 좋아? 네. 어? 네. 싫어? 싫어. 와, 시에라 누나 이뻐요. 와, 씨. 와. 순두부, 와, 씨. 이거 맞는 거야? 오 마이 갓. 오! 오프로딩. 와! 이게 말이 돼? 이 말이 되는 거야? This is for real? 호텔 왔어. 호텔 왔어. 삼장 호텔. 가자. 시에라가 정신병이 어떻게 계속 그 초인종 누르잖아 지금. 그 병이야 병. 야, 벨티? 벨티? 너 정신병 있어 시에라? 어? 있어. 많이 있어? 지금 머리도 두 개로 묶고 왔고 even your hair kind of looks like you have a mental disease right now. Look at it. 요즘에 이거 알지? 요즘 이게 유행이야. 런닝구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유행인데 싫어. What do you think about my tank top? 이런 거 이거 밖에 일어나가면은 밖에 입고 나가면 여자들이 좋아해? No. Does girl like it? No. No? 진짜? 자, 나는 뭐 여자를 좋으라고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 강남 갬성. 갬성. You know 갬성? 갬성. 왜? 왜 그래? 뭐가? 나 왜 그래? 어? 나 왜 그래? 너 왜? 짜증나? 짜증나? 어. 내가 이거 아까 블로깅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럼 언덕에 다시 올라가야 돼. 언덕. 킹바다. 킹바다. Oh, I just found your house. 무슨 하우스? 이거 빌더 하우스. 빌더 하우스가 뭔데? What's the mean? 어디 빌더 하우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완전 아스팔트 새 거거든? 슈렉. 아스팔트. 어, 이거 새 거야 새 거. 이 냄새 나만 좋아해? You like it? 어. They just took all the box with them. 어. 철가. 병신 is what you are. 병신? 병신? 백초밥. 여기 메뉴, 식사 메뉴. 자, 여기 진짜 저희 최애 맛집이에요. 저 한국 올 때마다 한 번씩 오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아, 근데 한국은 습도가 빡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싱싱한. 이거 봐봐. 봐봐. 시에라도 나랑 똑같이. 연어 냉모배 하나 더 있고. 시에라 왜 어디가? 빵집? 너 빵 좋아해 시에라? 시에라 셀인데 딸기집 쓰고. 어? 시에라. 바디빌딩? 바디빌딩. 끝. 바디빌딩? 싫어. 싫어? 시에라가 지금 옆에서 이제 슈퍼세트 하고 있거든. 옆에서 피스타치오 슈퍼세트 시에라. 아니 시에라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어. 재밌어? You're laughing. 개뚫어 아이 진짜. 시에라. 예. Yeah. 뭐라고? 평신. 뭐라고? 명인 명인.
봉사가 진짜 빡세. 여기 보면 이게 별로 안 높아 보이거든. 와. 자, 밥 먹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제가 이제 오블릭이 안 좋다 그래서 외복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보이스 콜 아웃 들어야지. First call out. No more last call out. No more last call out. Wow, titties. Olympia. Funny. 재미없어. 자, 나이가 서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갔다가 잠들었어요. 강남에서 놀아야지, 강남에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야지 와이프랑 그랬는데, 아까 놀이터에서 에너지 다 썼고 탑세트에서 에너지 다 썼고 이제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굿나잇.